요르단 의회에서 여성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는 개헌 논의가 가열된 후 의원들이 서로 주먹질을 하는 가운데 혼돈이 발생했습니다. 요르단 여성은 현재 의료, 교육, 정치 참여 및 고용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지만 국정 및 시민권에 관해서는 남성과 동일한 권리가 부여되지 않습니다. 예를 들어 여성은 자녀나 배우자에게 국적을 물려줄 수 없지만 남성은 할 수 있습니다.